됐어? 됐어. 네. 안녕하세요. 성수연 뉴스. 제 8회인가 9회인가? 몇 회인지? 몰라.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종로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오늘 그 뭐냐 친구 사이에서 글쎄 그 마음 형 나 까먹었어 그거 뭔지? 오케이 마음 연결 자살 예방 프로젝트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판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나왔거든요. 네.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현판식의 심판식을 슬쩍 옆으로 가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소수자 자살 예방 프로젝트 마음연결 팀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입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성소수자 자살 예방 지킴이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성소수자 자살 실태가 너무 심각해서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만 하기에는 우리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저는 나이가 내일모레 50대라서 저희 세대 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자기를 정치하기 되게 힘들었죠. 나는 왜 남자를 사랑하는지, 왜 남자에 끌리는지를 굉장히 이해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길고, 그게 혼자라는 어떤 고독감?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이런 정보들이 많다고 해서 정체성을 편안하게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결코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하게 돼요. 꼭 자살 이슈가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각자 나이대별로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고, 내 나이대 하는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나한테 힘들 때, 그럴 때는 언제든지 마음 연결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럴 때 기꺼이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친구 사이에 전 대표님이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보면은 네네. 침물이 난다 이런 건 없으세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활동가 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혐오 운동하는 세력들과 이제 대치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와도 싸우지만 나를 지키면서 그래야 또 내가 또 싸울 힘이 생기니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저의 이제 파트너와 오래오래 잘 지내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거든요. 이사 잘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사 과정에서 동성 커플로서의 부당한 경우들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주택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둘의 관계를 굉장히 제도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도 이런 좀 부조리한 상황들이 닥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이제 친구를 자살로 떠나보내보기도 했고 그리고 자살 위기에 있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고,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그 위험한 순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자살이라는 게 부담이 되거나 힘들거나 그런 주제가 아니라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충분히 도울 수 있다. 또 이 교육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 주변에 누군가한테 하다못해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친구 사이 형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한 잔 해가지고 약간 좀 빨간가요? 또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 함께 알게 되셔서 너무 기뻐요. 절수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더 열심히 활동해서 앞으로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고 또 사회 변화 시켜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무지개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무지개가 다양성이 나타내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이혼 뒤에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소수자분들의 따뜻한 온기를 주고, 제가 2015년 3월 나는 립싱크 드래킹이다라는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익금을 저희가 다 친구 사이 축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자살 예방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후원을 시작해서 아직도 후원하는 거고요.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게 있어요. 성진주도 부모님이랑 단체도 사실은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자살 예방 지키는 이런 것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나라가 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현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괴로운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오는 어떤 부속물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굉장히 낮게 보고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도 비교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연애를 잘하는데 나는 연애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가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을. 네. 네. 이렇게 성소수자 자살 예방 아닌데 마음 연결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이렇게 정식 승인이 이 되어서 정말 참 좋습니다.